네, 안녕하세요. 비디오 코치입니다. 저번에 이제 노래방 가사 자아 만드는 방법을 하였는데, 그때는 이제 한줄 가사인데, 이게 두 줄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,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은 꼭 노래방 자막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보셨으면 합니다. 자, 지금 이 자동 가사를 통해서, 이렇게 가사를 만들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쭉한 줄인데, 요 부분은 이제 두 줄이란 말입니다. 요 때, 이두 줄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자, 한줄 가사 할 때처럼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, 뭐,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되긴 하는데, 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면은, 자, 원하는 클립을 이렇게 마우스 선택하신 다음에, 예, 키보드의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잡고,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면은 쉽게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됩니다. 다시 Alt 키를 누르고 이 선택한 클립을 선택하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면은 이렇게 쉽게 복사가 됩니다. 요거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하면 쉽게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가능해집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복사한 자막 클립 선택하신 다음에 우측에서 이 모든 가사의 텍스트 안감 버프 텍스트 특수 효과 적용 요거를 체크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색상을 바꿔주세요.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자막과 위에 있는 자막의 색깔이 다르게 됩니다. 그래야 노래방 가사처럼 색이 바뀌게 되니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우클릭해서 복합 클립 만들기를 하면 되는데, 그 전에 우리 요 세부 정보를 뜨게 한 다음에 수정하기로 가셔서 자유 레이어를 꼭 활성화 시켜주세요. 그래야지만 복합 클립 만들기를 하면은 이 복합 클립 영상이 자막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요거 자유 레이어를 꼭 활성화시킨 다음에 복합 클립 만들기를 하셨으면 합니다. 자, 그래서 위에 있는 영상 선택하고 우클릭한 다음에 복합 클립 만들기로 갑니다. 자, 우리 근데 한줄할 때처럼 이렇게 마스크에서 이렇게 가로로 한 다음에 회전해서 마이너스 90도. 자, 근데 만약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한 줄, 두줄 모두가 다 색깔이 바뀌게 되면서 이 가사와 맞지 않게 돼버립니다. 한 줄일 때와 두 줄일 때의 그 차이가, 요런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요 자막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겁니다. 하나 만들고, 그 다음에 하나 만든 다음에 이제 색상을 바꿔주시고, 그 다음에 요 바꾼 색상을 또 Alt키를 누르고, 복사해서 두 개를 만드는 겁니다. 즉, 신색이 자막인 색깔은 하나 만들고, 이게 색을 바꾼 복사한 클립을 두 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. 자, 그런 다음에, 위에 있는 이 자막 클립에서는 이 상단에 있는 줄만 남기고 없앱니다. 그리고 하단에 있는 자막에서는 이 상단의 줄을 없애고, 이 하단에 있는 가사만 남겨버립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이제 복합 클립 만들기를 만듭니다. 이렇게. 하나, 복합 클립 만들기, 하나, 복합 클립 만들기, 둘. 자, 만일 이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그냥 복합 클립 만들기를 하시면은 이 클립이 두 개가 합쳐지게 돼요. 그래서 따로따로 복합 클립 만들기를 하셔야 됩니다. 상단에 있는 클립을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, 복합 클립 만들기. 하단에 있는 거 똑같이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, 복합 클립 만들기. 이렇게 두개 복합 클립 만들기를 만들어줍니다. 자, 이때 이거는 똑같아요. 이제부터 한 줄일 때랑 가로 회전 마이너스 90.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상단 가사 맞추고 위치 값에 키프레임 추가. 그다음에 영상 길이를 이제 가사 끝나는 시간대로 이동한 다음에 모니터에서 마스크를 이제 가사가 끝나는 시점으로 이동. 이때 주의할 거. 가사를 잘 들어봐야 된단다. 즉, 이첫 번째 가사가 끝나는 시간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루루 스킵투마 루 끝났죠? 그러면 이때 이 시간대에서 이제 요 모니터에서 마스크의 위치를 자막 끝나는 위치로 이동시킵니다. 그럼 키프레임 찍힌 거 보이시죠? 자, 그런 다음에 요 시간대,
요 시간대, 이첫 번째 자막 음악 가사가 끝나는 시간대에서 하단에 있는 복합클릭 영상을 선택하신 다음에 똑같이 가로에서 회전가 마이너스 90. 그다음에 이 시간대, 요 시간대를 기억해 주세요. 요 시간대에서 이제 모니터에서 마스크의 위치를 하단 가사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이동하시고, 그다음 위치 값에 키프레임 추가. 그럼 키프레임 찍히고, 시간대를 가사가 끝나는 시간대로 이동. 그리고 이 마스크의 위치를 하단 가사가 끝나는 시간으로 이동. 끝났어요. 자, 이렇게 노래방 두 줄이 완성이 됐어요. 그래서 한번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. 어떻게 나오는지. 아니면 재생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. 이해가 되셨나요? 자, 노래방 한줄 가사일 때보다는 조금 복잡한데, 일단 하나를 더 만들어준 다음에, 이때 상단에 있는 뭐 가사는 가사 끝나는 부분의 키프레임 위치 값을 이동하고, 하단에서는 이 상단 가사가 끝나는 시간대에서부터 이제 마스크 위치에서 키프레임을 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한줄 노래방 가사부터 두줄 노래방 가사까지 하였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